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함예진입니다. 어느새 2024년도 두 달여 남짓 남아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은데요. 계획했던 일들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새롭게 다짐하는 11월 지금 음악은 시작합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9월부터 100% 인상해 지급금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했어요.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왕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했으며 의왕경찰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경찰서에서도 반납 즉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반납자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에요. 의왕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안전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연결녹지 황토길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왕 백운호수교회 뒤편에 위치한 녹지를 순환형 황토길로 재조성한 백운밸리 연결녹지 황토길은 사업 초기부터 백운지구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동선과 주요 시설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해 진행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에요. 백운밸리 황토길은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고 야생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져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황토길 270m, 마사토길 105m, 지압길 25m 등 총 400m의 맨발 걷기길을 조성했으며 황토 조격장, 황토 볼장 등 테마를 반영한 체험 공간도 만들어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외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량 수목을 맨발 걷기길 주변에 이식해 햇빛을 피하는 동시에 사계절의 다양한 색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자연 환경과의 조화와 지속 가능한 자연 공간 유지를 목표로 조성한 백운밸리 연결녹지 황토길이 주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힐링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에 걸맞게 의왕에서도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축제는 평생학습축제와 의왕학생축제 그리고 평생대학 성과 공유회가 함께 어우러진 2024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